식사 후 여유롭게 TV를 보는 마하. 뭘 볼지 채널도 직접 고르네요. 리모컨으로 TV 채널을 조작하는 모습이 참 능숙합니다. 좀비 안 돼. 이거요? 응, 아니야. 좀비 안 돼. 알았어. 나 이리 와 봐봐. 왜? 엄마는 마아 저런 거 안 봤으면 좋겠어. 말고? 히! 말고. 알았어. 그거 아니야. 안 돼. 아 왜? 엄마가 말했어. 주세요. 주세요. 안 돼. 마야 주세요. 안 봐. 뭐 하는 거지 지금? 안 보고. 뭐 하는 거야? 안 보고 이거. 마가 저런 거 무서운 거 안 봤으면 좋겠어. 알았어. 무서운 거 너무 대단해. 이리 와봐. 왜 그렇게 짜증을, 언니 엄마 보고 왜 그렇게 짜증을 내는 거야? 이제 무조건 엄마가 지울 거야. 안 돼! 희망! 희망! 마하의 짜증에도 단호한 태도로 맞서는 엄마. 아니야, 이제 그만. 엄마 미안! 아니야, 엄마 이제 그만해야 될 것 같아. 좋아하는 영상을 지우자 서러움이 북받친 마하. 아니야, 엄마가 계속 마하한테 얘기했었어. 엄마 미안. 마하한테 계속 얘기했었어. 마하가 볼 수 있는 거는 다른 만화 영화를 봤으면 좋겠어. 총 나오고 좀비 나오고 이런 것보다는 그런 만화 영화를 봤으면 좋겠어. 또래에 맞지 않게 폭력적인 영상을 즐기는 마하. 엄마는 그런 마하가 걱정입니다. 마하가 지금 볼 수 있는 만화가 아니잖아. 형아들만 볼 수 있는 거잖아. 그치? 요! 얼른! 요! 뭐 하는 거 지금? 알았어, 못해. 와. 엄마 얘기해. 형아들이 보는 만화지? 응. 그치? 응. 그러면 박마하가 그걸 보면 될 것 같아? 응, 그래. TV를 둘러싼 크고 작은 신경전은 거의 매일 벌어진답니다. 엄마 이리 와. 어때? 노출이 안 될 수가 없어요. 어디를 가도 스마트폰, 어디를 가도 TV, 뭐 인터넷 이런 게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는데 아이가 그걸 아예 안 볼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. 봐야 된다고 하면 교육적인 거 내지는 조금 만화 영화 말 그대로 뭐 알라딘이나 이런 명작 그런 것들을 봤으면 좋겠죠. 엄마의 고민은요, 짜장라면을 너무 좋아하는 것과 자극적인 영상물을 많이 보는 것입니다.